자, 이제 진도 나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죠? 왜, 요 녀석이 왜 타원형으로 생겼는가? 예, 이유를 살펴보고, 그다음에 다변량 전기분포의 기본적인 성질들을 따져보고, 이게 직관에 맞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얘네들을 증명을 한다면 어떻게 할지 아이디어를 살펴봤습니다. 자, 좀 하이 레벨로 이야기를 하면 다변량 전기분포는 선형 변환을 해도 똑같이 다변량 전기분포고요. 모집단 평균과 공분산은 굳이 다변량 전기분포를 따르지 않는다고 해도 늘 평균과 분산은 이렇죠. 그래서 요 1번이 주는 어디셔널한 정보는 선형 변환해도 여전히 전기분포이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성질이고요. 그다음에 2번은 전기분포의 가법성이죠. 에디티비티. 그다음에 다변량 전기분포의 독립성에서 뭐가 중요했습니까? 독립이면은 공분산 0인 건 자명해. 그렇지만 공분산이 0이라고 해서 두 확률 변수가 독립은 아니죠. 그렇지만 두 확률 변수가 조인트하게 다변량 전기분포를 따르면은 공분산 행렬의 그 공분산 텀만 보고서도 요 컴포넌트들이 독립인지 아닌지 판정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왔던 게이 다변량 전기분포의 각각 그 컴포넌트 각 주변부 확률 밀도함수 여전히 전기분포라는 거 얘기했고, 다만 그 확률 변수 중에서 확률 벡터 중에서 특정 부분이 특정 값으로 고정됐다 그러면은 이제 남은 부분의 조건부 확률 분포가 나의 그냥 생 주변 분포랑은 다른 어떤 양태를 좀 띠게 되죠. 다음에 오늘 내용은요. 자, 크게 두 가지를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일단 다변량 전기분포 이제 밀도 함수 배웠어. 그러면은 수리 통계 2 시간에는 그 어떤 확률 분포들의 최대 가능도 수정량을 유도했었죠? 전기분포 했겠고, 그다음에 베르누이 분포도 했을걸요? 그다음에 뭐 다른 것도 하셨겠죠? 그거를 다변량 버전으로 확장시켜서 다변량 전기분포에서 내가 평균 모평균 벡터쯤은 최대 가능도 추정량을 한번 유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그마의 최대 가능도 추정량은 이제 손이 너무 많이 필요해가지고 수업에서는 스킵하겠습니다. 숙제에서도 스킵했어요. 그렇지만 숙제 제시문에 뭐라고 써 있었죠? 그 시그마의 MLE가 뭐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다음에 그 대부분의 통계 이론이 여러분들이 배웠던 일변량 전기분포에서 나온 통계 이론들이 쫙 있어요. 카이제코 분포도 있고, 그 카이제코 분포 가지고 T검정도 하고, 그다음에 이 표본이면은 T검정 하는데 만약에 트리트먼트 레벨이 여러 개다 그러면은 막 분산 분석 같은 거 하죠.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다 다변량 버전으로 쫙 있겠죠. 요 녀석들을 여기는 증명하지 않고 제가 팩트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부분을 최대한 좀 빨리 커버를 하고 저의 목표는 다음 주에는 무조건 주성분 분석을 좀 하고 싶어가지고 남은 부분을 많이 스킵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컨텐츠는 크게 두 개입니다. 그러면은 좀 좌측은 이제 다변량 전기분포 확장들 중에서 이제 위샤트 분포부터 시작하는 건데, 그 전에 다변량 전기분포의 ML이 한번 살펴봅시다.
잠깐 다시 화면으로 돌아가세요. 여러분들이 에밀린 어떻게 하실까? 이게 내가 조금 더 저의 더러운 판서가 아니라 잠깐만. 책에 써진 어떤 깔끔한 어떤 직면을 보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책에서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점 보면 여기 더 멀티피 두 노멀 디스트리뷰션 다빌런 전기분포 단원이겠죠? 여기서 조금 보다 보면은 아이고 맥시멈 라이클리우드 에스티메이션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맥시멈 라이클리우드 에스티메이션 오브 뮤앤 시그마 써 있죠? 여기를 찾아가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170쪽을 찾아가면 아 이렇게 가면은 170쪽을 적을 수 있을 텐데 볼까? 그리고 170쪽 여러분 이거 지금 보고 계신 화면 보여요? 글씨가 보여요? 글씨가? 잘안 보여요? 잠깐 확대해 볼게요. 자, 여기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170쪽. 뮤앤 시그마의 뮤어 시그마의 최대 가능도 추정하고서 뭔가 나와 있는데. 그다음에 리절트 4.11. 자, 확률 벡터 N개가 자, 다벨랑 전기분포 미니 뮤고 그다음에 그 코베런스 매트릭스가 시그마인 그 P차원 다벨랑 전기분포의 확률 표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라고 써 있어요? 모평균의 최대 가능도 수정량은 뭡니까? 그냥 표본 평균 벡터. 그다음에 공분산 행렬의 최대 가능도 수정량은 뭐? 이거 뭐였죠? 표본 공분산 행렬. 근데 분모가 샘플 사이즈인 버전 n-1 아니고 n인 버전. 이 녀석의 최대 가능도 수정량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따라서 할 수도 있는데 그 저는 자, 요 방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제 화면을 다시 공유할게요. 오케이. 아까 화면에 써 있었던 거를 잠깐 옮겨 적겠습니다. let x1. 자, 랜덤 벡터들 x1부터 x2, xn 있습니다. 얘네들은 각각 뭐? 우리는 다별량 세상에서 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지난 시간까지는 단 하나의 확률 벡터가 다별량 전기분포 따를 때그 녀석의 성질 이런 거 얘기했었죠? 이제 그 P차원 다별량 전기분포를 따르는 녀석이 N개가 뽑혔습니다, 지금. 아, B. IID 랜덤 샘플 IID가 뭐였죠? 독립적이고 그다음에 저기 뭐야? 독립적이고 분포가 같다. 자, 다빌런 전기분포는 저는 NP라고 쓰고 보통 뮤 시그마 이렇게 쓰죠. 그래서 뮤는 P차원 벡터, 시그마는 P/P 매트릭스인데 파저티브 데피니트 매트릭스다 이렇게 가정을 하죠. 오늘도 약간 그 인터넷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 딜레이가 있어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띠어렘. 하나만 하겠습니다. 뮤. 자,
뮤라는 모수예. 자, 뮤라는 거는 우리가 가정하는 세상에서는 뮤는 변하지 않는 어떤 상수 벡터죠. 그 모르는 거고요. 그래서 그 상수 벡터를 내가 관찰한 자료를 통해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이야. 내가 제안하기 나름이죠. 이것도 제안할 수 있고 저것도 제안할 수 있고 내 맘대로 할수 있어요. 그런데 이 수리통계에서 배우는 좀 근본 있는 방법인 최대 가능도 추정 방법으로 추정을 하면은 요 녀석이 표본 평균이 되고요. 그다음에 시그마의 에멜리는 마찬가지로 저 표본 공분산 행렬을 그냥 S라고 쓰고 S의 분모를 N 대신에 N 빼기 1 대신에 N으로 교체하겠습니다. 즉 뭐예요? N분의 1 summation i 부터 n까지 xi 빼기 x, xi 빼기 x의 트랜스포즈. 자, 증명을 하기 전에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그러니까 요 결과가 여러분들한테 자연스럽게 다가와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왜 자연스럽게 다가왔으면 좋겠냐면은 일별량 정규분포에서는 그 무평균의 MLE가 그냥 표본 평균이었고, 그다음 일별량에서도 분산 텀의 최대 가능도 조정량이 그냥 표본 분산이었죠. 표본 분산에서 분모를 N으로 바꾼 거. 그 녀석의 자명한 확장처럼 보입니다. 자, 증명. 수리통계에서 뭐야? 그 최대 가능도 추정량 어떻게 유도했어요? 뭔가 좀 가능도 함수라는 걸좀 써야 될것 같죠? 자, 그다음에 그 가능도 함수를 정의했다고 쳤을 때그 가능도 함수의 최대값이었어요. MLE라는 건 가능도 함수가 어떻게 정의됐어요? 아, 답변 감사합니다. 보통 통계학과 대학원 가면은 통계학과 대학원에서는 다른 과는 모르겠는데 저희 대학원은 일단 최대 가능도 추정량의 정의를 아냐 모르냐부터 체크를 합니다. 거의 클래식컬한 고전적인 통계 이론이 거의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게이 최대 가능도 추정 이론이거든요. 그다음에 고전이라고 해서 지금 안 쓰냐? 아닙니다. 자, 여러분 딥러닝 할때 뭔가 오브젝티브 펑션 미니마이즈 하죠? 그거 로그 라이클리유드 최대화 시키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르는 문제를 만난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그 모르는 현상에 대한 확률적인 구조를 모델로 줄수 있다면 사람들이 다 모르겠고 일단 먼저 해보는 건 MLE부터 계산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 가능도 함수가 좀 예쁜 폼으로 쓰이기 때문에 최대값이 이렇게 우리가 손으로도 쓸수 있는 형태로 쓰이는 거고요. 이거를 클로즈드 폼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손으로 계산할 수 없는 최대값 문제 같은 것도 분명 있죠. 그래서 모든 확률 모델들이 지금 우리는 그냥 다변량 정규분포 MLE를 찾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복잡하게 모델링을 하신다면 최대 가능도 추정량이 이렇게 딱 이쁜 꼴로 나오는 거는 흔치 않아요. 자, 그럴 때는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서 컴퓨터한테 잘 집어넣으면은 우리가 요 최대값이 이렇게 어떤 형태로 쓰이는지 몰라도 실제로 자료가 딱딱딱 주어졌을 때이 최대값이 어떤 숫자로 어떤 값이 나오는지는 우리가 좀 근사값을 구할 수는 있거든요. 이거 더 얘기하면은 너무 진도가 느릴 것 같아.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얘기만 마저 하겠습니다. 최대 가능도 추정량을 그러면 그러니까 최대 가능도 추정량 이론이 중요하다는 거는 그만큼 최대 가능도 추정량이 구하고 나면 뭐가 좋다는 거겠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최대 가능도 추정량은 왜 좋은지? 자, 잠깐만 일단 설문조사. 나는 수통투를 들었다. 나는 수통투를 듣고 있다. 오케이. 듣고 있는 분들한테 너무 꿀팁일 것 같은데. 네, 아니 듣고 들으신 분들한테도 또 좋은 기회가 될수 있죠. 에멜리는 좋은 성질이 3개 있습니다. 사람들이 에멜리를 좋아하는 이유가 3개입니다. 첫 번째가 컨시스턴시. 두 번째가 어심타틱. 노멀리티. 세 번째가 어심타틱 이피션시입니다. 아까 잠깐 지나가면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자료로부터 모르는 모수의 추정량은 내가 그냥 아무거나 제안하면 돼요. 여러분 대부분의 논문 그 통계나 아니면 워시런 논문 보시면 나는 뭐뭐뭘 제안한다 이런 식으로 많이 돼 있거든요. 방법론은 그냥 제안하면 됩니다. 하지만 학술적이고 과학적으로 뭔가를 한다면 왜 좋은지를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자, 에멜리는 이런 측면에서 아주 좋은 게세개 있어요. 첫 번째, 컨시스턴시는 뭐냐면요. 자, 일반적인 내가 모르는 모수 세타가 있고 세타로 파라미터라이즈된 어떤 확률 분포가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x1부터 xn이 요 세타로 모수화된 어떤 확률 분포의 iid 샘플이라고 해서 내가 MLE를 계산했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은 컨시스턴시는요 무슨 얘기냐면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즉 내가 샘플을 무한히 많이 뽑으면은 내가 MLE를 계산했다. 그러면은 트루 세타에 한없이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수리 통계에서 확률 변수가 어떤 상수로 수렴한다의 정의가 몇 가지 있었죠? 분포 수렴 있고. 확률 수렴 이런 거 배웠나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그 확률 변수가 상수로 수렴하는 방법이 뭐 분포 수렴 아니면 확률 1 수렴, 확률 수렴 이런 식으로 써 있는데 어떠한 수렴의 정의로 다 수렴합니다. 수렴의 정의가 뭐든 상관없이 이것만 해도 매우 강력한 성질이죠. 여러분들이 기초 통계에서 배웠던 것 중에 요 컨시스턴시가 보장되는 컨시스턴시를 보장하는 아주 강력한 법칙이 하나 있어요. 대수의 법칙 기억하시죠? 자, 대수의 법칙은 그냥 IID인 샘플을 가지고 표본 평균을 쟀을 때 그게 모평균으로 간다는 건데 그거는 표본 평균만의 성질인데 MLE는 표본 평균을 따라서 임의의 모수에 대해서 다 개런티를 할수 있는 성질이니까 엄청 강력한 겁니다. 다음에 어심타틱 노멀리티는 이게 컨시스턴트 할 뿐만 아니라 세타 해시 n이 무한대로 가면 근사적으로 노멀 세타 콤마 n분의 i 세타 인버스 따라요. i 세타는 어디서 보신 기억나나요? 그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스라고 뭔가 로그 라이크 가능도 함수의 로그를 두번 미분해서 마이너스 씌운 거죠. 그다음에 자, 그러면은 요거는 어디다 쓰냐? 자, 여러분 요게 있어야 세타의 신뢰 구원을 줄수 있죠. 자, 모평균의 신뢰 구원 왜줄수 있었어요? 표본 평균이 샘플이 무한대로 갈때 대충 뮤 컴마 노멀 뮤 컴마 n분의 시그마 제곱 다르니까. 자, 그러해 가지고 무평균의 신뢰 구간을 줄수 있었으니까 요거는 그것보다 업그레이드 돼서 그냥 임의의 모수에 대해서 그 모수의 신뢰 구간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세타가 일변량이면 신뢰 구간이 되고요. 만약에 세타가 다변량이라고 해도 어차피 노멀 세타면은 세타가 세타 1부터 세타 p까지 있다고 할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변량 전기분포의 성질에서 알잖아요. 여기서 한 컴포넌트는 한 컴포넌트 자체도 그냥 노멀 세타
잠깐만 여기에 제이제이번째 성분 이렇게 그 단별량 노멀 디스트리뷰션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만 있으면은 세타 1의 신뢰일 구간도 나오고 세타 2 다다다 세타 p의 신뢰일 구간 쫙을 계산하실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아니면은 내가 세타 1과 세타 2가 같은지 알고 싶어서 세타 1 빼기 세타 2의 신뢰일 구간을 보고 싶어. 그러면은 요 녀석을 1-1,0,0,0,0으로 리니어 트랜스폼하시면은 또 세타 1 빼기 세타 2의 신뢰일 구간도 구하실 수 있죠. 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R 패키지에서 어떤 모델 돌리면은 서머리 딱 띄우시면은 어떤 변수 있고 에스티메이트, 스탠다드 에러, G 밸류, P 밸류 이렇게 나오죠. 거기서 스탠다드 에러 파트, 자, 에스티메이트는 많은 경우에 저 맥시멀 라이클리헛 에스티메이터고요. 스탠다드 에러는 많은 경우에 저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스로 계산한 스탠다드 에러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는 해당 패키지가 그 참조하고 있는 논문을 봐야 되긴 합니다만, 이 업계에서 오래 산 사람으로서 대충 저걸로 짐작하면은 많은 경우에 들어맞는다라고 보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번은 뭐냐면요. 컨시스턴시 에스티메이터 다른 게 세타 틸다가 있다고 해봐요. 내가 에밀리 말고도 저 1번 컨시스턴시를 만족시키는 에스티메이터는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뭐 이를테면은 공분산 행렬의 추정만 해도 분모가 n인 버전도 추정량으로 제한할 수 있고 자, 저기서 보시는 거는 분모가 n인 표본 공분산 행렬이죠. 분모가 n-1인 표본 공분산 행렬도 있죠. 표본 공분산 행렬만 해도 물론은 상수 차이밖에 안 나긴 하지만 뭐 추정량 여러 개를 제한할 수 있어요. 자, 그것들 중에 이미의 자, 알려진 게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세타 틸다라는 것도 자료에 의해서 계산된 어떤 양일 테니까 이 세타 틸다라는 것도 어떤 확률 벡터겠죠? 그 확률 벡터가 모집단에서 취하는 표본 공분산 행렬 같은 게 있을 텐데, 요게. 자, n이 무한대로 가면, 그러니까 표본이 클 때는 이 MLE 말고 다른 컨시스턴시 에스티메이트를 가져와도, 자, 한고로는 일치 추정량입니다. 임의의 일치 추정량을 가져와도, MLE의 분산을 이기지 못해요. 자, 그러니까 MLE는 일체 추정량들 중에서 분산이 제일 작은 녀석이에요. 분산이 제일 작아요. 분산이 제일 작으면 뭐가 좋죠? 신뢰 구간이 좁아집니다. 샘플이 같아도 더 좁은 신뢰 구간을 줄수 있어요. 자, 한명 하면 리크루트 하는데 천만 원이 든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은 있는 샘플에서 최대한 뽑아먹고 싶겠죠? MLE는 있는 샘플을 최대한 신뢰 구간을 좁힌다는 의미에서 최대한 뽑아먹을 수 있는 좋은 추정량입니다. 언제나 좋은 거는 단점과 함께 옵니다. MLE의 최대 단점은 분포 과정이 맞아야 잘 작동하고요. 분포 과정이 맞지 않으면은 틀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자료는 그 트루 분포가 사실 잘 뭔지 모르기 때문에 MLE 말고는 딱히 믿을 게 없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과학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이 MLE를 사용할까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많은 지식들은 가정 A를 해도 이 결론이 나오고 가장 B를 해도 같은 결론이 나오고 가장 C를 해도 같은 결론이 나오는 지식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믿음들은
여러 가정이 맞다고 가정을 해. 여러 가정 이 가정을 해도 그 결론에 나오고 요 가정을 해도 요 결론에 나오고 요 가정을 해도 이런 결론에 나오는 같은 결론에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논문에서 저 세타가 막 그런 거라고 해봐요. 뭐 내가 어떤 정책을 시행했을 때 평균적으로 임금이 얼마 정도 오르나 이거를 그 세타로 파라미터를 세타로 이렇게 나타내고 세타에 대한 확률 모형을 A로도 줘보고 B로도 줘보고 C로도 줘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A 가정으로 했을 때 대충 그평 임금 증가량의 신뢰 구간이 만 컴마 3만이었어. 그래서 평균적으로 뭐한월 소득이 2만 원 정도 오르는 효과가 있었고 신뢰 구간이 만 컴마 3만이야. 자, 그거 말고 내가 A, B라는 확률 모형으로 또 에밀리 구해봤어. 그때는 월 평균 임금 증가량의 그 추정치가 4만 원, 뭐 3만 원이었고 신뢰 구간이 뭐 2만 컴마 4만이었어. 자, 그럼 논문에는 이두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분석을 해도 이 정책을 시행하면 평균 임금이 오르더라고요 하고서 주장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논문을 쓸때 이런 결과가 나오면 안 되죠. A 가정을 했을 때는 임금이 증가했는데 B 가정으로 에밀리를 구하면 임금이 떨어졌대. 그러면은 원칙적으로는 논문을 아직은 내면 안 되겠지만 조금 내가 어떤 가정이 더 맞을지를 좀 타당하게 생각해 봐야겠지만 뭐 어떤 경우에는 임금이 안 올라가는 결과는 그냥 내 하드디스크에 묵혀두고 이 가정만 했더니 그러니까 좀 좋은 결론이 나오는 가정만으로도 논문을 쓸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 실험 결과의 조작이 시작됩니다. 네. 다행히 학문에서는 여러 가지 좀그 견제 장치가 있어요. 논문 내면은 피어 리뷰 같은 걸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필드에서는 많이 쓰는 방법론들이 보통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선행 논문들을 보고서 선행 논문들의 ABC 방법을 썼어요. 그러면은 일단 ABC 방법에 대한 결과를 다 주는 논문들을 거기서 받아주겠죠. 너무 서론이 길었어요. 죄송합니다. 에밀리에 대한 지식을 저도 수통 한 번만 듣고서는 에밀리가 이렇게 좋은지 몰랐죠. 예. 다른 수업 들을 때 자꾸 교수님들이 요 교수님도 에밀리가 좋다고 얘기하고 저 교수님도 에밀리의 성질을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귀가 따갑게 들어가지고 좀 익숙해졌습니다. 자, 증명 살펴볼게요. 자, 에밀리는 X바의 유도. 이게 숙제죠? 그러니까 아이디어 스케치를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최대 가능도 추정량 유도하려면은 일단 가능도 함수부터 써야 돼요. 가능도 함수의 정의가 뭐였죠? 가능도 함수는 우리가 익숙하게 보던 어떤 대상을 되게 새로운 관점으로 보는 함수였습니다. 뭐였죠? 일단 내가 세타라는 모수를 가졌을 때 x1부터 xn까지 요 x1부터 xn까지 관찰할 확률을 쫙 계산해요. 어차피 인디펜던트니까 확률값, 밀도값 이렇게 n번 곱하면 되죠. 그다음에 그 녀석을 새로운 관점으로 봅니다. 뭐의 관점으로 봐요? 자료의 관점의 함수가 아니라 모르는 모수 세타의 함수의 관점으로 보는 거죠. 어차피 실제 자료에서 x1부터 xn까지는 내가 이미 숫자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밀도값을 쓰면은 모르는 거는 세타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확률값을 세타의 함수로 본 다음에 그 녀석을 세타에 대해서 맥시마이즈 할 생각을 해요. 여기까지 쓰겠습니다. 가능도 함수. 자, 우리가 모르는 모수가 뮤, 시그마죠? L, 뮤, 시그마는 뭐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좋습니다. 자,
true 파라미터가 뮤카마 시그마일 때 우리의 x1부터 xn까지를 관찰할 확률. 관찰할 확률 뭐예요? 각 샘플이 iid니까 각 샘플을 관찰할 각 샘플에 대한 밀도 값의 곱이겠죠? 독립이니까. 그다음에 디스트리뷰션도 똑같으니까 똑같은 확률 밀도함수에서 그 x 파트만 x1, x2, x3 다 xn으로 바뀌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쓰기 싫은 루트 2파이분의 1의 곱하기 피승 디터미넌트 시그마의 루트의 또 피승. 다음에 뭐 있었어요? 익스포네셜의 마이너스 2분의 1 xi 빼기 뮤 트랜스포저 시그마 인버스 x 빼기 뮤. 요 녀석이 지금 프로덕트 i는 1부터 n까지 이 안에 감싸져 들어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요 녀석을 뮤에 대해서 최대화하면 뭐가 되는지 이거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네. 우리가 보통 가능도 함수를 바로 최대화하지는 않죠. 보통의 가능도 함수는 로그를 씌웠을 때 최대화가 더 편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로그 가능도 함수를 살펴봅니다. 자, 보통 로그 가능도 함수는 그냥 소문자 L로 쓰는 경우가 많죠. 자, 그다음에 제가 숙제에선 디테일을 채워주십시오. 네, 저는 디테일을 다 생략하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x 빼기 xi 잠깐만, 쏘리. 마이너스 2분의 1 summation i1부터 n까지 xi 빼기 mu 트랜스포즈 시그마 인버스 x 빼기 mu 더하기 mu와 상관없으나 시그마의 의존하는 항.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왜죠? 뭐 익스포넨셜 바깥에 익스포넨셜 바깥에 이렇게 프로덕트 있으면은 익스포넨셜 안에서 이렇게 서메이션 할 수 있죠? 그다음에 뮤가 관여하는 거는 여기 요 2차식 판밖에 없죠. 여기 바깥에는 뮤가 없죠. 그래서 정리하시면은 여기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 요렇게 쓸 수 있습니다. 다음에 그래서 이제 고정된 시그마에 대해서 자 L, 요 시그마를 최대화하는 뮤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summation i1부터 n까지 xi 빼기 뮤 트랜스포즈 시그마 인버스 xi 빼기 뮤를 최소화하는 뮤가 되겠죠? 문제가 순식간에 간단해졌죠? 요 녀석을 뮤의 함수로 보고 싶어요. 예, 뮤에 대한 몇 차식입니까? 2차식이죠? 혹시 이쯤 했을 때 그 수통의 기억을 조금 되살려 보실 수 있을까요? 수통의 기억을 되살려 봐요. 저기서 왜 표본 평균이 뮤의 ml이에요? 어떻게 유도했어요? 미분했어요? 미분?
미분했겠지. 네. 왜 미분했어요? 미분해서 0 되는 거 살펴보려고 그랬죠? 근데 미분해서 0 되면 언제나 최소값이에요? 네, 미분해서 0 되면 미분해서 0인 게 최소값이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는 자, 그래서 요 녀석을 뭔가 phi의 어떤 뮤의 함수로 봤을 때 저 녀석을 뮤의 함수로 봤을 때 뮤에 대한 요렇게 생긴 함수라는 걸 증명해야 됩니다. 요렇게 생겨야 이게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정의가 된 용어입니다. 아래로 블록하다라는 게 정의된 용어거든요. 아래로 블록하다는 걸 증명해야 미분에서 0된 점의 최소값이라는 걸볼수 있죠. 그래서 아래로 블록이라는 걸 증명하는 방법은요. 또 등장합니다. 자, 데이터 마이닝 들으신 분들은 아주 귀가 너무 따가울 수도 있어. 거기서도 또 말했던 거라서. 잠깐만. 다변수 함수로서 아래로 뮤에 대해서 아래로 볼록하다라는 걸그 생각해 보면은 마치 인풋이 멀티디멘셔널이면은 뭔가 그 함수값이 빗살무늬 토기의 모양으로 좀 생겼겠죠? 그렇죠. 그 성질을 개런티할 수 있는 성질은 그 성질을 그러니까 그런 아래로 블록으로 빗살무늬 토기의 모양으로 생겼다는 걸 보장하려면은 이게 필요합니다. 자, 잠깐만. ML을 유도하는 방법이, 자, phi 프라임 뮤는 0을 푼다. 그 다음에, 제가 뭐에 가려고 그러면은, phi 뮤가 아래로 볼록임을 보인다. 여러분은 두 개를 모두 하셔야 e 프라임 뮤는 0의 솔루션이 최소값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e 프라임 뮤는 0을 푼다. 1번의 결과로서 그 0의 해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뮤 해는 x 바가 나오죠? 이번 한번 유도해 보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 phi 프라임 뮤가 아래로 블록임을 보인다. 자, 제가 수학을 많이 이 수업에서 다루긴 했지만 또 이것도 이렇게 오래 얘기하면은 너무 수학 수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래로 블록이라는 어떤 그 용어의 정의는 우리가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각자 공부하는 것으로 하고 아래가 블록임을 보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2번 팩트. 헤이시안 매트릭스 있죠? 다변수 함수를 두번 미분한 거. 가 모든 뮤에 대해 파저티브 데피니트이면 B뮤는 아래로 블록이거든요. 이 팩트를 이용해서 자 시그마 그 그릿 B뮤의 헤이시안이 이미의 뮤에 대해서 파저티브 데피니트임을 보이십시오. 자, 근데 이건 생각보다 쉬워요.
한번 체크해 보세요. 요거 뮤에 대한 2차 시기를 했죠? 이거 뮤에 대한 2차 시기죠? 자, 뮤에 대한 1차 시 뮤가 만약에 스칼라라고 뮤가 만약에 일변량 스칼라라고 생각해 봐요. 그럼 쟤는 a x 빼기 뮤 제곱 이런 꼴일 거잖아요. 그거 뮤에 대해서 두번 미분하면 뭐 나와요? EA 나오지 않아요? 상수로? 네. 어차피 다변상수 미분이라고 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 체크해 보세요. 자, 위에서 정의한 phi μ의 헤이시안 매트릭스는요, 그냥 e 시그마 인버스예요.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아마 EN 시그마 인버스일 겁니다. 요 등식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자, 이게 뮤가 뭔지에 상관없이 자, 2차 식의 이계도미 2차 함수의 이계도 미분은 인풋이 뭐냐에 상관없이 늘 상수죠. 마찬가지로 다변수 2차 함수도 두번 미분하면은 인풋이 뭐냐에 상관없이 무조건 상수 튀어나오고요. 그다음에 위에 올라가 보면 가정이 있었어요. 시그마가 파지티브 데피니트였어. 과정에서 시그마가 파지티브 데피니트였거든요. 양정식. 그러면은 여러분 시그마 인버스 존재할까요? 자, 시그마 인버스 존재하고 자, 양정 챙렬이라는 게그 어떤 성질을 갖고 있었죠? 양정 챙렬은 고유값 p, 일단 시그마는 p 바이 p 매트릭스고. 아, 그러면은 p 바이 p 대칭 행렬이니까 고유값이 p게 있을 텐데 파지티브 데피니트라는 건 고유값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었어요? 최다 양수였죠? 저 최다 양수야. 그러면은 아, 그다음에 반대로 고유값이 최다 양수다. 그러면은 파지티브 데피니트이다. 피로치무 조건이었죠. 자, 그런데 시그마 인버스는 고유값이 어때요? 시그마의 고유값이 역수였던 거 기억해요? 어차피 약간 복습하자면은 시그마를 어차피 시그마가 그 파지티브 데피니트라면 시그마를 이렇게 p, d, p 트랜스포즈로 챙겼다. 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인터넷이 약간 불안정해서 지금 요 아이패드가 튕겼어요. 다시 접속할게요. 자, 녹화는 되고 있으니까 말로 해야지. 자, p, d, p 트랜스포즈라고 썼어요. 그다음에 d가 d 안에 들어있는 게 람다 1부터 다다 람다 n p까지였죠. 그다음에 시그마가 파지티브 데피니트 매트릭스라는 건 피로충분 조건으로 람다 1부터 람다 p까지가 전부 양수야. 근데 시그마 인버스는 똑같은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으로 어떻게 쓸수 있었어요? 자, 시그마의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이 p d p 트랜스포즈면은 어차피 시그마 인버스라는 거는 시그마랑 곱했을 때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돼야 되는 녀석이잖아요. 어떤 녀석만이 그렇게 될수 있냐? p 워시기 p 트랜스포즈 꼴입니다. 근데 워시기가 뭐냐면은 1 over 람다 1 타다다 1 over 람다 p 요 녀석이 람 뭐야? 그 원래 시그마랑 곱했을 때 아이덴티티가 나와요. 무슨 얘기를 제가 썼냐? p 자 d를 다이오거널 람다 1부터 람다 p까지 썼을 때 시그마 인버스라는 거는
D인버스 P 트랜스포즈고 여기서 D인버스가 다이어고널 1 마이너스 람다 1 마이너스 1 오버 람다 P 마이너스가 아니고 제가 이 말을 왜 했냐면요 람다 1부터 람다 P가 다 양수렴해 그러면은 람다 1 나누기 람다 1부터 1 나누기 람다 P 다 양수겠죠? 무슨 말을 하고 싶었냐면은 사실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팩트로 사용하셔도 되는데 시그마 인버스도 또한 파지티브 데피니트입니다. 또한 PD이다라는 말을 썼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숙제에서 스스로 1번, 2번 하실 수 있죠? 미분에서 0은 여러분들이 잘 푸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게도 fib u를 한 번만 더 미분해 가지고 헤이시안 매트릭스를 만드시면 그 헤이시안 매트릭스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로직으로 파지티브 데피니트가 알아서 됩니다. 뮤가 뭐든 상관없이요. 그래서 우리가 1번, 2번 로직이 다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 phi 프라임 뮤는 0의 솔루션인 x 바가 뮤의 요 phi 뮤를 최소화시키는 뮤가 되고요. 나와라. 네, 그다음에 정리하자면은 1, 2번에 의해서 자, 이제 x바가 phi 뮤의 최소화 원이고요. 따라서 x바가 뮤의 mle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아이고, 또 튕겼네. 오늘따라 인터넷 상태가 유달리 안 좋네요. 죄송합니다. 아침, 조금만 그.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의 수업 목적이었던 그 MLA 유도는 이제 그래서 달성했어요. 다시 여기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이것 좀 궁금하실까요? 뮤는 벡터야. 뮤는 벡터니까 한번 미분해가지고 는 0을 이제 풀면 됐어. 시그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자, 변수가 P개만 돼도 우리가 미분하기 조금 귀찮은데 이게 요 공분 상행렬은 어차피 얘가 대칭 행렬이니까 우리가 그 미분해야 될 컴포넌트가 P 곱하기 P-1 나누기 2죠. 그 녀석 그 p 곱하기 p-1 나누기 2개를 벡터로 생각해서 또한번 미분해서 는0 풀고 두번 미분해서 뭔가 파지티브 데피니트이다라는 걸 보이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꼭 애초에 미분의 목적이 뭐였냐면 최소값 찾는 거잖아요. 미분 필요 없이 그냥 저 표본 공분선 행렬이 저 녀석을 최소화한다 라는 걸 미분 필요 없이 주장을 할수 있으면 됩니다. 자, 미분 필요 없이 주장을 하는 로직이 그 우리 교재 부교재에서 주장하는 로주그 부교재에서 전개하는 로직이에요. 그래서 리절트 4.11 보시면은
저희랑 약간은 스토리가 달라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이고. 어디 보자. 요. 아까 우리가 최소화 시키고 싶었던 텀을 그냥 어떻게 썼냐면은 뮤에 대해 미분한 게 아니고 여러분 분산 분석할 때 많이 썼던 디컴포지션일 텐데 여기 요그 파트를 보자. 서메이션 i 내부 n까지 xi 빼기 뮤 시그마 인버스 xi 빼기 뮤를 여기다가 X바를 빼고 X바를 더해요. X바를 빼고 X바를 더해요. 그러면은 뭔가 XI 빼기 X바로 묶을 수 있는 파트랑 X바 빼기 뮤로 묶을 수 있는 파트가 있죠. 요거를 한 덩이로 보고 요거를 한 덩이로 보고 여기도 XI 빼기 X바를 한 덩이로 보고 X바 빼기 뮤를 또한 덩이로 봐요. 그래서 그냥 전개를 해버려. 전개를 해버리면은 이렇게 쓸수 있거든요. 어차피 크로스 프로덕트는 썸에서 0으로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시면은 제가 시그마에 대한 MLE 추정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다시 뮤부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어차피 여기는 뮤랑 상관없는 텀이고 여기 부분 자, 어차피 시그마 인버스가 또 파지티브 데프린트야. 파지티브 데프린트 무조건 필요합니다. 파지티브 데프린트 매트릭스의 정의가 뭐죠? 0이 아닌 벡터가 안에 들어오면 얘는 무조건 0보다 큰 값이 나오죠. 그럼 얘를 최소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뭐겠어요? 뮤 자리에 x 바 대입해가지고 요 텀을 0으로 날려버리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뮤의 MLE가 x 바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더 간단할 수도 있겠네요. 한편, 시그마 입장에서 MLE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지금 이제 여기를 뮤를 날려버리고 나면 시그마에 대한 식이 남는데, 시그마에 대한 식이 남는데 보자. 자, 여기서는 리절트 4.10을 씁니다. 뭔가 이 우리가 아까 봤던 게그 시그마의 MLE를 구하려면은 이 부등식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 b라는 녀석은 이미 뮤 자리에 x 바를 대입했을 때 뭔가 정리된 어떤 텀인데 그러면은 시그마에 대한 맥시마이즈 문제는 요 녀석을 맥시마이즈하는 문제고 그다음에 요 녀석에 대한 맥시마이제이션은 언제 되냐? 자, 이런 이니퀄리티를 보이고 이 이니퀄리티가 이럴 때만 성립한다는 것을 먼저 증명을 해가지고 그 시그마 ML을 유도합니다. 어때요? 이 리절트 4.10을 거의 이용해야 되는데 이거 자체가 뭔가 복잡하죠. 네, 미분을 안 이용해도 시그마에 대한 미분을 이용하지 않아도 이미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굳이 여러분들이 이거를 전공하지 않는 한이 증명을 굳이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숙제에서도 뺀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다시 강의 노트로 돌아갈까 해요. 제가 이 증명을 하느라 여러분들의 집중력을 많이 뺏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부터는 이제 자, 그렇구나 하고 이제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화면 공유가 왜안 되지? 다시 해볼게요.
혹시 테더링보다 더 안정적인 인터넷 접속 방법을 알고 계시면 저한테 언제든 제안 부탁드립니다. SMU 와이파이는 좀 불안정한 것 같아서 저는 테더링을 쓰는데요. 지금 테더링도 좀 불안정한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마우스로 해야겠다. 자, 표본 평균 벡터와 표본 공분산 행렬의 분포. 대칭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반추해 본 문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표본 확률 벡터 x1부터 xn까지를 다벨량 정규분포의 IID 랜덤 샘플이라고 할때 다음이 성립합니다. 자, 일단 표본 평균 벡터 x바를 살펴봅시다. x가 일변량이었어. 자, 자료가 일변량이야. 그럼 x바는 어떤 분포 따라요? 그냥 p변량은 아니고 그냥 단변량으로 뮤, 콤마 n분의 시그마 제곱 따르죠? 자, 이렇게 자명한 확장 같아 보이나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1번 정도는 우리가 이렇게 앞에 있는 성질을 이용해서 증명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x바라는 건 뭐예요? 자, n분의 1 x1 더하기 n분의 1 x2 더하기 n분의 1 xn이죠? 그다음에 자, 정규분포에서 n분의 1 곱하는 건 선형 변환이죠? 자, 그러니까 얘네가 각각 뭘 따라요? n분의 6, n제곱분의 시그마 따르죠? 각각이. 그런데 얘네들이 다 독립이라며. 얘네가 독립이라며. 자, 그러면은 앞에 슬라이드 어딘가에 독립인 정규분포의 가법성이 있었죠? n개의 그 샘플 n개가 n분의 뮤, n제곱분의 시그마 따르니까 n개를 독립인 걸 더해. 그러면은 분포가 뭐가 되겠어요? n분의 뮤, 아니, 노멀 뮤, n분의 시그마 되겠죠? n 날라가가지고. 넘어가도 돼요? 네, 그 다음입니다. 자, 표본 공분산 행렬 S의 분포입니다. 자, 일단 잠깐 기억 반추. 만약에 p가 1이면, 자, 즉 단변량 경우에는 표본 분산이 어떤 분포 따랐어요? 표본 분산에다가 n-1 곱하고 시그마 제곱 나누면은 카이 제곱 n-1 이런 거 따랐었죠? 자, 그러니까 그 녀석의 그 확장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인 그 분포의 정의는 살펴보신 구체적인 정의 분포 그 정의는 밑에 있는데 일단 이거부터 이야기하자면은 n 빼기 s는 즉 sum i는 1부터 n까지 xi 빼기 x바 xi 빼기 x바 트랜스포즈가 요 n 빼기 1, 시그마를 그 특징으로 하는 p차원 위샤르트 분포를 따릅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건 이거죠. 표본에서도 일변량 자료와 마찬가지로 표본 평균과 표본 공분산 행렬은 확률 변수로서 서로 독립입니다. 다음에 자 그러면은 다음 질문 그럼 위샤르트 분포는 뭐냐? 저도 위샤르트 분포의 PDF를 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의는 기억하고 있어요. 자 위샤르트 분포는 같이 읽어야 되는 게 이거거든요. 자 p가 1일 때 만약에 gi라는 변수가 노멀 제로 1이야. 그럴 경우에는 서메이션 i1부터 뭐 t까지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변수를 제곱해서 d 계도하는 게 이렇게 정의상 카이 제곱 d죠?
그러면은 위샤르트 분포의 정의는 이것부터 생각할 수 있겠죠? GI가 P차원 정규분포 0벡터, P차원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따라. 그러면 서메이션 i는 1부터 p까지. 자, gi 제곱에 일반화는 gi 트랜스포즈죠. 자, 요 녀석의 이제 정의입니다. 정의. 위샤르트 그다음에 자유도 d 여기까지.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자, 여기선 GI가 노멀 파퓰레이션 뮤 컴마 시그마를 따르고 있네요. 자, 그럼 어차피 알아요. 시그마 마이너스 2분의 1승 GI 빼기 뮤는 자 아이고 자 우리가 정규분포는 언제나 선형 변환을 해도 정규분포라는 거 알죠? 그래서 옆 평균을 빼고 그다음에 공분산 행렬에 마이너스 2분의 1승 취하면은 다시 표준 정규분포 따르거든요. 자, 그러니까 보자. 이 아이디어를 이용해 가지고 잠깐만. 이렇게 쓰겠습니다. 얘를 이렇게 쓰겠습니다. 축소시키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 표준 정규분포 P차원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벡터 GI를 자기 트랜스포즈 해가지고 뒤에 더한 녀석을 그냥 표준 위샤르트 분포라고 정의를 하고 이게 카이제곱 디스트리뷰션에 대응되는 녀석이고요. 그다음에 i는 t까지 GI 트랜스포즈 G 잠깐만. 자, 제가 어딘가 헷갈리고 있어요. 미안합니다. 잠깐만. 아, 이거를 쓰면 오히려 헷갈릴 것 같은데. 잠깐만. 여기 양변에 난 좌우측에 이렇게 2분의 1승을 곱한 녀석은 정의상 위셔르트 d, 시그마라고 이제 정의를 할수 있습니다. 정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어디 보자. 그래서 강의노트를 고칠게요. GI부터 GN까지가 정규분포 0, 시그마의 확률표본일 때 자, 확률 행렬 GI 트랜스포즈는 어떻게 쓸수 있냐면은 어차피 GI가 노멀 0, 시그마라는 거는 어떤 어떤 이렇게 쓸수 있는 거거든요. GI는 시그마 2분의 1승 어떤 W가 아니라 V라고 쓸게요. VI로 쓸수 있고 여기서 VI는 노멀 0, 노멀 P차원 다빌런 정규분포 0, IP라고 쓸 수가 있어요. 동의해요? 자, 1차원 정규분포에서도 뭔가 어떤
GI가 노말 0, 시그마 제곱이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GI를 어떤 표준 전기분포를 따르는 난수 VI 곱하기 시그마라고 쓸수 있잖아요. 여기 GI는 여러분들의 수능 원점수, 시그마 VI에서 VI가 여러분들의 수능 표준 점수. 아무튼 제가 이 얘기는 뭔가 자꾸 의도치 않았는데 3000포로 빠지는 것 같은데요. 제가 만약에 이걸 시험 문제로 낸다면 이런 식으로 낼 거예요. 일단 요 정의는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그러면은 0,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그 GI라는 난수는 만 여러분들 헷갈리겠다. 아이고, 지금 여기까지가 세트입니다. 여기가 세트고요. 요거를 자 위샤르트 분포의 정의는 저걸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쓰겠습니다. 어떤 i의 g랑 w를 뒤집어서 적을게요. VI가 노말 0, 시그마 제곱을 시그마를 따른다라고 하면 자, 이렇게 쓸수 있죠. 자, 이것도 헷갈리니까 아예 지워버리겠습니다. 이면 자, summation i는 1부터 n까지 VI 트랜스포즈라는 녀석은 summation i부터 n까지 자 만약에 VI를 시그마 2분의 1승 GI로 쓸수 있는 어떤 그 표준 정규난수가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VI 트랜스포즈를 시그마 2분의 1승 GI 트랜스포즈 시그마 2분의 1승으로 그럼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의만 알고 있으면은 이 VI 트랜스포즈는 이꼴로 쓸 수가 있으니까 즉 VI 트랜스포즈는 위샤르트 n, 시그마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수업을 마쳐야 되는데, 위샤르트 분포에 대해서는 이것만 기억하세요. 위샤르트 분포는 그 카이제곱 분포의 정의처럼 일단 표준 다변량 정규분포를 따르는 녀석으로 정의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표준 정규분포 그 다변량 표준 정규분포 난수가 아닌 다른 의미의 어떤 표준 뭐야 의미의 다변량 정규분포 난수가 나왔다 그러면은 걔를 이렇게 요 표준 다변량 정규분포 따르는 녀석의 선형 변환으로 먼저 나타내신 다음에 정리하면은 요 녀석이 어떤 위샤르트 분포를 따르는지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마지막에 헷갈려가지고 위샤르트 분포에 대해서 좀 시간을 끌었는데 이번 수업에서 더 중요한 거는 에멜리의 유도입니다. 그래서 다빌런 정규분포 에멜리 유도는 반드시 손으로 따라해보면서 체크해보세요. 그러면은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거의 다 했어요. 이제 거의 3단만 막바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